처음에만 좀 일본어 조금 설명해. 하이 고이자 리가미 데스. 지바 사라 데스. 엄마 데스. 아저씨. 하이 ま動画的には皆さんにね 顔出すの 久しぶりだと思うんですけど、実はですね。 俺たちリーファミから皆さんに大事なことを報告しないといけなくてですね、実はここ数ヶ月とあることでずっと戦っていました。それはまずアジョッシがですね、5月、今年の5月末に肺がん、もうタイトルにも出てると思うからね、肺がんが発覚しまして、もうステージ4だっていう状態になりました。 僕らもその時ね、すごく衝撃を受けて、それでもね、病気と戦っていこうっていう気持ちで、ただ動画で出すかどうかっていうのはもう少し考えて、ちゃんとこう落ち着いてから言ってもいいんじゃないか、普段の俺たちの様子を見て楽しんで皆さんにそのままいてほしいなっていう気持ち、いろいろ話し合ってね、まだ伏せてたんですけど、だからあれだよ、ちょうどアジョッシーのチンチョッテリーバーッて遊びに来た動画、 ちょうどあの時にもうアジョッシーのことを心配して、あの時は実は遊びに来てたんですよ、遊びに来たっていうか会いに来てくれてたんですね。で、状態としてはかなり深刻です。で、それを受けて、まあオンマも毎晩泣いてたし、それが5月6月になって、でここにですね、本当にまさかなんだけど、いやこれ笑い事じゃないよね、こんなことあるんだって思うことなんですけど、 実はオンマにも癌が発覚しました。私の肺がんが発覚した1ヶ月後、約1ヶ月後、その間オンマもね、足の調子がずっと悪くて、動画でも出てたじゃん、なんか最近痛いなって、でとある日見たらもう右足だけもう倍ぐらい膨らんでる時があって、これ本当に深刻だなって、いろんな病院行ったり 施術受けてもずっと原因が分かんなかったので、僕はいなかったんですけど、寝る時にオンマの足もがんが原因だっていうことが発覚しました。はい、本当に驚いたね、驚いたし、ショックだったし、その時サラがね、いろいろ一緒にいたんで、サラから説明してもらいます。弟オンマが足が痛かった。 じゃあ、でそれが最初あのオンマが何人グマシンを乗ってて、でちょっと足が痛くなってきて、その時やっぱ年も年だし、ディスク、腰のディスクとかそっち系じゃないかなって思って、そういう病院たちに行ってたんですよ。でしかも MRI っていう検査もね、ちゃんと受けて、そうやって病院を回ってたんですけど、ずっと原因不明っていうことを 言われて、で6ヶ月間オンマがね、この痛さをずっと我慢しながら、チントンジェ食べてずっと我慢をしてたんですけど、明らかに今状況がおかしいから、もう一回病院に行ってみようって言って行ったんですよ。じゃあ、もともと通ってた MRI の位置が腰の部分だったんだけど、足の方を取った方がいい、今思ったよりもっと深刻かもしれないって言われて、それでオンマがもう一度足の方をね、追加で MRI を取ったの。じゃあその時コブみたいなのがね、発覚されて、でそれがチョメナアクチョン、アクチョンって言ってね、そういうの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たのね。でも病院で検査をすればするほど思ったより状態たちが悪いって 言い出して、それでチョジッコムさんも含めて、ペッシっていうとかもね、いろいろ含めて新たに検査してみた結果、これは明らかにがんではある。ただこのがんの位置が少し危ない位置にあって、しかも2つのがんの可能性を言われたのね、ユッチョンアン、それと卵巣がんっていうのもね、どちら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話をされたの。で 一旦その位置してた部位自体が神経とかがすごく位置してる部位にあって、動脈ともくっついて、で癌っていうのは転移をする可能性がすごく高いやつだから、位置が今異常に悪いっていうね、話も聞いて、もしこれがユッチョンアンの場合、
これからもう足を使えないかもしれないっていうね、ちょっと最悪なね話を聞いてたのね。で一旦動脈の方にくっついてたから、まあ一番悪いパターンとしては足を使えなくなることじゃなく手術を断られる場合だったので、その時まあ後に違う動画でも話すと思うけど、病院たちが、韓国が大学病院たちがパオしてたから、この診断と検査自体がすごく時間がかかってたのね。患者は多いけど病院が時間がないって感じになって予約が取れなかったの。だから今これがちょっとうちらも焦って焦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ちょっと待って、予約とかもねすごく難しい中、うちらもすごく焦っていろいろね、いろんな病院に行って検査もいろいろしつつあったんですけど、まあ、この過程が約ね1ヶ月ちょっとぐらい時間かけてね、ずっと診断してようやくね、あのこの貯蓄コンサの結果も出て、何のがんかっていうのが発覚したんですけど、これが良かった、大変にだって言ってもいいのか分かんないけど、うちらは言っちゃうんだったらもっと怖かったじゃん、足を使えないって言われる可能性があったから。それじゃなく、まあ卵巣がんです。でその卵巣がんが、まあ、ステップ3ぐらいなんだよね。で足がじゃあなんで痛かったかっていうのを先生たちに聞いてみたら、それがさっき神経とか動脈の位置にあるって言ったじゃん、それがずっと神経とかをずっと押してたの。だからこれが足の方にね痛みを渡せて、でどんどんねこれが転移をしようとしてる過程も見つけて、それでどんどん足が痛くなって、最近になっては正直1、2分、まあ、歩いてたら、まあ、大変っていう感じに。いやあのね、前韓国いた時、うん、あれがだから2ヶ月前なのよ、うん、であの時からまさかこれがガンだって誰も思わなかったんだけど、うん、明らかにおかしくて、朝起きて もう足歩けなくて、本当に原因がどこに行っても分かんなかったし、で途中で右足だけもう左足の倍ぐらい腫れる状態になって、明らかにおかしいってなって、うん、진통제있어요먹었어엄마교회나오면꼭쉬어で俺ちょうどね、オンマがガンだって分かったの、俺ラスベガスにいたの、うん、全く申し訳ないんだけど、でサラから電話が来て、実は1週間前に分かったんだけどって、なんか俺も気使われて、でそれはもう俺のせいなんだけど、でオンマがガンだって分かって、でそこから今韓国に帰ってきましたけど、アジョシの件もそうだし、オンマのこともまさかのダブルで重なったっていう。この笑ってますけど、ね、だから何をどう伝えていいか分かんなかった、正直な。そうあのね、うちが最初ね、うちは結構反対派だったので、なんかこういうの言いたくないと思ってたんだけど、反対っていうかただなんかそれ気持ちがついていけないから、アジションだけでしょ、うん、まだ言いたくない、うん、でもうちオンマのこの一言でやっぱり伝えようかなって思ったきっかけがあるんだけど、オンマが入院してる時、それもちょうど動画であるんだけど、オンマが今こういう姿でいて、でこれがもし誰かに逆に慰めになったり、こういう状況でもこういうのを見て元気をもらえたらそれでいいなって言ってたのもあるし、うちのね知り合いたちも、うちはこれを伝えたらちょっと怖いじゃん、うちらもこういう動画を伝えたこともなかったし、思ったよりも大きい価格だったから言うのにちょっと迷ってた時、周りからもでもこうやって伝えることによってみんな応援をしてくれると思う多分。でその応援をアジョシとオンマに伝わったら、それは2人にも力になると思うしっていう話を聞いた時に、そっかって思ってちょっと改めて、あこれを伝える方向をね考えて、まあ今伝えてます。はい、진짜깜짝놀랄일이었지、깜짝놀랄일이었고이런일이있을수있을까요그지그치너무나건강했던아저씨가건강검진을갔다가좀이상하다해가지고CT를찍으라해가지고찍었는데무엇이까싶대
사기일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엄마는 그 예감이 참 이상한 거야. 예감이 참 이상해서 그때부터 엄마 저거 매일 밤 잠을 못 자서 울고 기도했지. 근데 역시 예상 요소 동물이 그렇게 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어. 그래서 아저씨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당신 세 번째 항암 3차를 막 이제 맞은 차례인데 다행히 지금까지 잘 견뎌주고 있고 저도 오늘 정말 너무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보고할 때 조금은 기쁜 마음으로 지금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여태까지 지금 1개월? 아니지 두 달이 넘은 그 다닌 걸 한 두 달 정도를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막 두 달 정도를 너무너무 그 매일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 네 군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 또 하고 근데 보니까 이제 너무 안 좋은 위치에 그 혹이 뭔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고칠 수 있는 병인가 고칠 수 없는 병인가를 하려고 보는데 다리를 자꾸 쓸 수가 없다고 의사 다섯 명이 외과 선생님이나 산부인과 선생님이나 그 본 모든 선생님들이 다리를 다 쓸 수 없지?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엄마에게는 좀 많이 절망스러웠는데 저도 오늘 이렇게 보고를 하는 오늘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혹시 방사선하고 항암으로 완치할 수 있다라는 아주 기쁜 말을 지금까지 완치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었어, 그지? 좀 림프로 좀 전이가 된 상태여서 난소암 3기 정도로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완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었는데 오늘 또 다리도 완치가 되면은 혹시 살릴 수 있다라는 말을 오늘 들었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는데 나쁜 소식 중에서 이게 좋은 소식을 또 그나마 알리게 돼서 참 기뻐. 근데 아까 사라가 말했다시피 아저씨하고 엄마는 일이 일어났잖아? 일이 일어나고 났는데 사실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어. 그죠? 그럼. 그냥 우리는 왜 그런지 참 감사했어. 왜냐면은 이런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 그치?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 뿐이고 누군가 우리 주위에 또 있을 때 엄마가 여기 보고하자고 말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보통의 일상을 잘 지내는 걸 보면서 아, 저렇게 살 수도 있구나 또 이렇게 위로를 얻든지 또 저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렇게 잘 살아내는구나 보면서 위로받고 다치 나오라 하고 그러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사실 이것을 공개하기로 엄마가 한 거야. 엄마도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아저씨에게도 또 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어. 당신 보내주시니까 그지? 그렇지. 오늘 이제 그 참 거 다른 얘기지만 이제 우리가 제가 아까 요새도 오빠하고 병실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우리 편이 너무 밝았던 거 좋으면서 껴안고 나왔거든? 진짜 다행이다. 너무 다른 말을 들어서 엄마 너무 고맙다. 밖에 계신 분들은 거긴 다 이제 환자들이 뭔지 암 환자들 이제 다 암하고 관계된 분들이잖아. 근데 우리는 나오면서 껴안고 나오니까 아마 그분들은 우리가 혹시 암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 아니라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뻐했는지 알았을 거야. 아~ 응?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치. 조금 결과가 좋았을 뿐. 저는 처음에 사도 알잖아. 네. 다른 병원에 다닐 때 정말 그 낙마스럽고 상상하기 힘든 얘기를 갖다가 했던 분들도 있다. 그게 당연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말은 서로 말을 못하고 의심을 하고 그렇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믿고 왔던 게 더 잘 됐던 것 같고 그런데 또 엄마 얘기도 아까 이제 엄마가 나중에 그 의사 선생님하고 다시 인터뷰하고 들어왔다가 나오는데 다른 분이 나오고 있는데 울고 나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분은 약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아저씨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나왔을지언정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처럼
또 우리 엄마랑은 걱정 안 해. 사실 잘 낳았구나. 그래서 내가 두 분 병원에 이제 모시다가 이제 두 분이 너무 긍정적이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너무 긍정적이니까 요즘에 막 자원형 마인드 막 이러잖아. 근데 이거는 자원형 마인드를 넘어서서 진짜 엄마 아저씨 마인드가 너무 이제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서로를 위한 좋은 말들을 주고받는 거 보고 아 이게 진짜 긍정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면서 사사해야되네. 내가 없을 때 어느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엄마 걱정해서 왔는데 励ましてあげようと思ってきたら 이つも以上に明るかった驚いてた 근데 그날 엄마가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희한하게 오빠 친구 오니까 갑자기 힘이 난 거야. 근데 되게 엄마 그날 통증에다가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었는데 친구가 엄마 본다고 막 과일에다가 막 그걸 엄청 사줬고 엄청 비싼 과일 많이 사줬고 그 되게 바쁜데 엄마를 파지 않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갑자기 그랬었구나. 그래갖고 막 힘이 나가지고 でもね、なんかね、もうなんだろう、ちょっと冗談とかもすごい言うし、同じタイミングでこうやってがんになったこと 私たち 천생 운명 교도다이잖아요. 천생 여부인 이렇게까지 천생 여부분이 없어도 되는데 여보. 아도네. 아저씨って本当にすごいなって思った. 오늘 병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아저씨한테도 同じことを 感じたよ. 自分も 간다니 엄마가 치료 받을 수 있다고 나왔을 때 本当に 誰よりも 아저씨가 喜んでたし 지금은 そういう 状態なのっていうところ. 근데 아저씨가 참 강한 사람이야. 이런 일이 연거푸 일어났는데 정말 단 한 번도 나쁜 소리를 안 했어. 고마운 사람이지. 근데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깜짝 놀란 게 이제 아저씨가 중간에 하안치료 때문에 입원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엄마가 병원 때문에 좀 바빴어요. 그래서 같이 엄마랑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아저씨를 보러 가야 된다고 그 하루 종일 병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거기 가야겠다고 해서 아저씨 접촉할까 봐 그래서 내가 이제 데려다 주는 애는 그래도 오늘 그냥 쉬는 게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두 분은 서로 엄청 그거 하면서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배웁니다. 이것을 통해서 정말 엄마 꼭 감사하다고 말할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 그 목사님이 엄마하고 아저씨하고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그 두 부부가 가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쭉 기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 분들이 릴레이 기도로 해주셨고 정말 주위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엄마하고 아저씨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딱 느끼면서 막 우리 창원 언니, 뭐 제주도 오빠, 제주도 또 내 남동생 막 엄마 그랬지. 맨날 여기까지 서울까지 와가지고 전부 걱정해주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혹시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시길 바라고 저 이번 일을 통해서 아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었구나 하고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소중하게 누군가가 굉장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앞으로 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았지만 하나하나 또 잘 볼게요. 그래서 또 좋은 소식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라가 이번에 또 내가 아프다는 거 얼마나 친절한지 깜짝 놀랐어요. 또 이럴 때 또 자식이 또 고맙더라고요. 오빠가 오늘도 엄마 병원에 데려가는데 엄마를 이렇게 안고 다녔어. 그래. 어떻게 안고 다녔는데? 근데 팔로 안고 다녔는데 진짜 근데 오늘 딱 좋은 소식이 들었잖아. 그래. 아니 내가 갈 때는 항상 안 좋은 소식이었다가 근데 これね 예뻐. 엄마のこともそうだし 아저씨のこともそうだけど 今はとりあえずいい結果とか直すことに俺はもう多分全集中していこうでその都度ね動画で皆さんにねお見せできるところはお見せしていくと思うし応援してくれたら多分俺らも力になるんで応援してください。 더운데 너무 아이 그래요. 어쩐지 아까부터 너무 더워. 둘이 이러고 난 이후에 더 붙어 다니니까 옆에서 슬로이요. 아 에피소드. 네. 아저씨 병원 가잖아. 아저씨들이 이제 항암 치료 받고 막 가려 할 때
다들 엄마가 환자인지 아는 거야. 엄마가 다리를 갖다 엄마가 다리를 못 쓰니까. 아, 근데 하나 모르니까. 진짜 내가 황당했던 거. 아니 요즘에 사과가 물가가 비싸잖아. 하나 비싸거든. 근데 아저씨가 입원을 하고 있을 때 병원에서 사과가 나와. 한 개 5,000원씩. 5,000원은 요즘 하나 5,000원이거든. 근데 그거를 꼭 쟁여놨다가 엄마한테 다 갖다 줘. 아니 그게 맛있을 때 엄마가 진짜 맛있을 때 그다음에 그러네. 혼자는 콩가루도 해야 되는데 뭐 아저씨 때 사 기린노 치치다けど 뭐 すごくて 뭐 아저씨 大好きなの 아저씨 때 혼돈이 すごい 그래 뭐 솔직히 사 おかしいよ 2人 동시에 뭔가가 になって 납득이 되기는けど だから 기적이 오기를 또 신지대 사. 오늘 일도 기적이 일어나. 사실 이래보여도 저번에도 커스터 침에서 엉엉 울었어. 나 진짜 웬만하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울거든. 그리고 나 단사장 앞에서 절대 안 우는 사람이야. 근데 나까지 눈물 나고 커스터 침에서 다리 못 쓰겠네 어떡하냐 하고 이래봐도 엄청 많이 울었어 엄마가. 진짜 엄마 울기도 많이 울고 울기도 많이 울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 늘 감사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오늘 같은 일이 정말 기적이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또 오늘같이 또 기쁜 소식도 함께 전하게 돼서 아주 어둡지만 않아서 좋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절대 아끼라면 でもなんかこれからなんかこの話をね伝えたからって言ってこちらの動画のチャンネルが変わるとかじゃなくて普段通りに普段通りにまあ女と女子は撮影がね難しい状況があるかもしれないけどリハミはこれからあのもっと頑張ってむしろね頑張っていく予定なのでまあはいそんな感じです今までの通りに